일심왕상세
살약장계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과거현재 시방일체제대성근본하엄전법륜 해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 직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주하신중주해신주수신중주하신주풍신중주공신주방신중주야신주주신중 가루라와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제대용왕쿠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 리천야마천왕 하락천왕타와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가천 대자제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 광염당도 수미당 대득성문사디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라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제제일 덕군해운 선주성 미가의 딸 여해당 휴사비목구사선 성열바라자에 성견자제주동자구종우바명지사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강대강왕 구동우바 우바라장자인바시라선무상성 사자빈신바수밀 비설지라거사인 관자제존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현주야신 포득정 희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망구반여마야부인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 문자 덕생동자 이등여 미러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불 조화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급여삼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순미정 순미정상개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개참품 십회양급십지품 십종십통십인품 아성지품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진상예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십만개 송경 삼십구품 풍성착경 신수지 초발심지 변정가 간자여시국토의 심영비론 허상조사 법성계 법성월륭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저질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정일체 다적일 미진중암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응급적일력 일념적시 물량급 구세십세호상적 인불잡난격별성 변정강은 일반상공화 명년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능이회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만허궁 중생소기 지보인자
헌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득 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이부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40권 점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갈제구 아라냐법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연경에서 찰나제 제불 삼매 드시었습니다. 세존께서 삼매 드시니 증득하신 바의 일체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더 엉겨 청정함으로 무엇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더 엉겨 청정함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으며 무엇과도 반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겨 청정함으로 사마타에 머물러서 지극히 고요하고 또 고요합니다. 그러나 큰 위험과 큰 어디에도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청량한 몸을 신경한 사람은 모두 다 저절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 때를 맞춰서 세상에 출연하시어 중생들을 교화할 시기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일의 몸으로서 항상 한 가지 모양의 몸이시니 이런 바 모양 없는 몸입니다. 시의 대중은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열애를 오시고 깨달음을 얻었소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 법화경 시작한 때부터는 10년째 접어들었고 화엄경만으로도 벌써 89회째 강의가 시작된다. 89회째 매달 해서 89회째 강의가 시작된다. 그동안 이리저리 뭐 개인적으로 그 느끼고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은 바도 있고 이제 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오늘 그 나를 바꾸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은 소득의 하나고 또 중간 휴식 시간에 화엄경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 기상천외의 아주 그런 결실을 또 얻은 스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화엄경 수행법 아주 간단 명료하고 건강에 너무너무 좋고 한 그런 거 수행법인데 뭐 잠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벌써 호주에까지 가가지고 전파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호주에 행사 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뒀다가 쉬는 시간에 꼭 유념하셔서 배워서 정신건강, 몸건강 모든 분야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뭐 또 그 외에도 우리 그 강주 스님은 약창계를 벌써 여러 번 그 책을 냈고 또 도표를 만들었고 뭐 등등 이리저리 우리 그 화엄경 공부에서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또 개별적인 그 소득으로서 그 이리저리 맺혀진 그런 그 결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이 자리에 표현 안 하신 분들도 또 많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것도 또 아름다운 일이고 도반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바꾸는 환경은 그 환경 전체를 잘 간추린 게 되나서 아주 널리 좀 보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229쪽 하단에 수족 보시라고 하는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경전의 말씀이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 이치야 사실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만 하더라도 600권으로서 표현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 금강반야바라밀견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경전으로 또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70자라고 하는 반야심경으로 또 표현해왔기도 하고 270자로 표현해도 600권 반야부 경전의 그 뜻은 결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또 600권으로 표현해야 할 것은 또 600권으로 반드시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십회양품에서 여러 가지 회양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중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간추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간추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해서 그 하나하나를 정말 글자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60화음, 80화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80화음이에요. 80화음이 그 우리에게 소개되기까지는 그전에는 이제 60화음이 먼저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측신무라든지 환경을 좋아하는 분들이 60화음을 보고 이게 좀 글이 좀 미진하다, 덜 왔다, 뭔가 번역 그 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사람을 서역에다가 보내서 80화음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돌아와서 다시 번역을 하도록 하자 해서 생긴 게 이 80화음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경전을 줄이기로 그 꼭 하면은 뭐 60화음이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80화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신심과 그 뜻이 그 참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전을 번역한 스님들 중에서 아주 그 초기에 일제 때부터 초기에 아주 정말 천하의 대가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스님의 그 번역 근대 번역의 선구자라고 할 만한 그런 그 번역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금강경 그 짧은 경도 줄였어요. 줄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꼭 그 반복된다고 생각되는 데는 줄였어요. 그리고 화엄경 번역도 있는데 화엄경도 또 역시 줄였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화엄경은. 근데 그게 읽히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는 60화음이 줄여진 경전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서역에 보내서 번역자와 뭐 거기에 따르는 온갖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완전한 화엄경을 모셔서 그래서 다시 화엄경을 공부했는데 그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전 글자 하나를 줄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오늘 이 기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구문을 이제 보면은 비슷비슷한 뜻인데 지금 뭐 오늘 수족 보시인데 앞에서 머리 보시하고 수족 보시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있나? 또 혀 보시 앞에서는 또 혀 보시가 있었고 치아 보시 뭐 등등 60종류의 보시가 신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걸 우리가 뭐 공부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딱 했으면은 절대 그것을 이거 뭐 왜 반복해서 이런 소리 자꾸 중언부언하는가 절대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화음이 부족한 화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글자라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을 새에게 보내서 그걸 모시고 와가지고 다시 80화음으로 완전한 화음경을 만든 그 뜻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경전 글자 하나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전을 대하는 그 정신으로 삼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학자든 뭐 학자가 아니든 간에 논문을 쓰는데 경전을 많이 그 인용을 합니다. 불교 그 논문들은 전부 경전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인용한 걸 보면은 한결같이 자기 글은 큰 글자로 하고 경전의 글자는 작게 해놔요. 그것도 참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나를 바꾸는 화엄경에는 보면은 그 경문은 아주 뚜렷하게 글자를 고딕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걸 진하게 해가지고 더 잘 볼 수 있도록 경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신심을 증장시킨 그 결과입니다, 이게. 그 신심 있는 세속의 그 학교의 학자들은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글은 크게 하고, 부처님 말씀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한다고요. 그리고 옛날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화엄경을 보더라도 화엄경 원문은 한자 앞에 쓰고 소는 한자 줄여서 뒤에 쓰고 또 초는 또 한자 더 줄여서 또 뒤에 쓰고 또 어떤 책은 그 경문은 글자를 금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라 해가지고 자기의 소초는 조그만 글자로 두 줄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게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란 그 쉬운 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경문을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존중했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도 벌써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요즘 소위 학교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부처님 말씀 경전은 조그맣게 보이든 말든 인용하고 자기들은 금방하게 해서 읽기 좋게 하고 그런 망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 책 내놓은 거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전통적인 경을 공부하는 게 이게 지금 뭐 글 알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알자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가 이 수행으로 또 신심으로 거기에 어떤 그 부처님과의 교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는 것이 경전 수행이지 무슨 글자 알고 그 어떤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만 알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참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통 경학 공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늘날 교육원 같은 데서도 그 교육 정책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도 그런 데 대한 신심이 첫째였고 그다음에 이해가 없으니 신심이 없고 신심이 없으니 이해가 없고 그래서 기인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다 그런 게 다 띄고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니까 참 섭섭한 점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